지난번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얘기했었죠? 거기서 드론이 정말 아주 스타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 탐지에서 공격까지 한 큐에 되는 자폭형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폭형 무인기, 어느 나라가 원조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진 않은 게 사실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연구한 게 무려 1차 대전 때부터예요. 그때 무선 조종으로 비행되는 비행기에 사람 대신에 폭탄을 싣고 자폭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100년도 전에. 현재 자폭형 무인기는 가장 선구자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IAI가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자폭 무인기가 바로 하피, 그리고 그 개량이 하로우입니다. 하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인데요. 하피는 엄밀히 말해서 정찰 무인기는 아니고 딱 떠요. 그래서 쭉 맴돌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딱 느끼면은 전파다! 난 전파가 좋아! 전파로 가려 전파로 해서 레이더 쪽으로 돌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레이더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정말 난 이 사랑 싫어! 그런 거죠. 뭐 길이 2.7m, 비행체 중량 135kg, 탄두 중량 15kg, 항속거리 500km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원표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하피가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 하롭이라는 개량형이 나왔어요. 사거리 1000km로 늘어나고 6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23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하피는 레이더 전파밖에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롭은 카메라까지 실었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못 느껴도 밑에 뭐가 있는지 쭉 보다가 아이쿠 난 네가 좋아 그러면서 달려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레이더뿐 아니라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휴 너 싫어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자, 그러면 각국이 눈여겨볼 만한 자폭 드론들 뭐가 있을까? 미국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의 정찰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2011년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에 스위치블레이드 소형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스위치블레이드라는 뜻이 뭐냐면요, 딱 칼 있잖아요, 칼. 버튼만으로 쫙 열리는 그걸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접혀있던 날개가 쫙 펴지는 그게 꼭 잭나이프가 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2012년 말까지 75대의 스위치블레이드를 도입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2017년은 미 특수부대원들이 대ICS 이슬람 국가 작전에서 스위치블레이드를 사용했는데 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스위치블레이드는 어떤 물건이냐? 박격포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포탄 대신 무인기가 똥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기가 몇 분 정도를 비행하면서 목표를 발견하면은 그 조종자의 지령에 의해서 자폭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피하식별 및 공중 폭발이 가능하고 40mm 유탄급 화력을 가지고 있고 10k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또 조용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게 떠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거를 있네 그러고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오랫동안 실전 투입을 통해서 검증된 드론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형 자폭형 드론 도입도 검토 중인데요. 미 레이시온사의 코요테라는 물건도 개량형을 검토 중입니다. 크기 1.47m, 무게 5.9kg, 시속 110km로 1시간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적의 소형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 근처로 다가 자폭을 하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픕니다. 한편 러시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칼라시니코프 그룹, 이게 AK 시리즈를 만든 칼라시니코프사라고 하지만 현재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KUB UAV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폭이 1.2m에 불과하지만 폭발물을 2.7kg까지 싣고 시속 약 130km로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64km 떨어진 목표물까지 날아가서 자폭이 가능하다고 해요. 조작이 간편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게 메리트죠. 칼라시니코프사는 정확한 가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작은 군대들의 판매를 기획이라고 언급해서 이게 또 AK 소총처럼 테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특전사 특임여단도 도입 고려 중인 자폭 드론도 있는데요. 여기에 후보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IA사의 로템-L.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 형태로 무게 5.8kg, 작전거리 10km, 최대 비행시간 45분인데요. 재밌는 게 이거는 탄두를 수류탄 두 발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수류탄 두 발을 끼운 거예요, 실은. 이게 참 머리를 잘 쓴 게 탄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수류탄을 쓰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탄두를 떼고 그냥 정찰 드론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폭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신관 풀고 그 수류탄을 껴가지고 자폭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류탄 같은 경우 특히나 군인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탄두가 없다 그래도 내 수류탄을 손으로 안 던지고 10km 밖까지 던져주지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게가 5.8kg이니까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메는 전용 배낭이 따로 있습니다. 뭐 차량, 선박 어디에서도 발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는 이스라엘 유비전사의 히어로 30.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무게 3kg 정도, 병사 한 명이 운반 가능하고 탄두 중량은 좀 작아요, 500g.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시설물 파괴보다는 요인함사에 적합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500g도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수류탄 하나 정도 주무시면 됩니다. 40mm 유탄보다 훨씬 강력해요. 근데 이게 뭐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거 민간 거를 들여가지고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근데 그건 아닌 게 솔직히 이 분야는 군 전용 기술보다 민간 쪽이 앞서 있어요, 사실은. 민간용 드론을 그냥 사서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라 신속 구입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제 구상을 한 다음에 제일 좋은 거를 새로 개발하거나 뭐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지. 지금 뭐 나와 있는 이런 민간 기술이 적용된 드론들을 그냥 타가지고 그것만 대충 쓰고 끝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한편 터키도 지금 또 자폭 드론에 나름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아 분쟁에서 활약을 한 바이락타르 TB2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터키 방산업체 STM에서 자폭형 무인기 카르구2, 이거 뭐라 말합니다, 이거 대체? 칼구? 카르구? 칼구. 카르구2를 선보인 다음에 터키군에 500대를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게 7kg, 비행거리 10km, 최고속도 145km 정도고요. 1.3kg의 탄두를 장착 가능한데 종류도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건물과 벙커를 파괴하는 열압력 폭탄, 그리고 일반 고폭탄, 차량용 성형자약 폭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동 제어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자율주행과 군집 비행 기능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20대가 집단으로 동시 비행하면서 표적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휴, 무섭네. 중국 역시 자폭형 무인기를 열심히 지금 연구 중이에요. 지난 201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DSA 2016 전시회에서 중국의 첫 번째 자폭형 무인기 CH-901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비행체 중량 9kg, 비행시간 40분, 비행거리 10km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장 로켓에서 발사 가능한 WS-43 자폭형 무인기도 개발했는데요. 구경 200mm의 다량장 로켓에서 발사되며 비행체 중량 220kg, 비행거리 60km, 비행시간 30분, 탄두 중량 20kg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대만 역시 자폭 드론인 지엔샹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드론은 레이더 신호를 포착해 지상기지국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하피처럼 드론과 대전파 유도미사일을 결합한 자폭형 무인기라고 하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분쟁 발사 시 중국 본토와 중국이 배치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S-400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멘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해 화제가 된 자폭 드론 콰세프-1이라는 게 있어요. 후티 반군은 이 콰세프-1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란에서 만든 아바빌이라는 자폭 공격기를 약간 개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품 대부분을 이란에 생산해 예멘에서는 조립만 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사실 예멘 기술을 보면 조립했다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거고요. 총 중량 80에서 100kg, 탄두는 40kg이고요. 약 3-400km의 속도로 7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남부 예멘군 퍼레이드에 돌입을 해서 6명을 살상한 바 있고,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 두 곳이 10여 대의 콰세프 드론 공격을 받아서 원유 정유시설 50%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하루 생산량의 절반인 570만 배럴이 줄었고요. 이걸 회복하는데 10일 이상 걸려서 최소 수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콰세프 10대 정도의 전체 가격은 1만 5천 달러 정도니까 몇만 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거죠. 화세프 드론의 전과는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못지않은 비대칭 무기로 드론이 활용될 것임을 예고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 국방부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나르파, 여기서 군집 드론을 이용하는 그렘린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인기를 이용해서 4대 이상의 무인기를 공중 수송기에서 전개시켜서 쉽게 해서 수송기에서 무인기를 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119대의 자폭 드론을 군집 운용하는 이런 걸 시험한 경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려 천여 대의 군집 드론 시스템으로 이걸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고 실전에 적용은 안 됐지만 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